더 146페이지 문제 9번 들어갑니다. 입체한 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시행자만 입체한 지를 해 주는데 그때 반드시 신청 받아서 한다는 거. 신청할 때 신자 앞에다가 두 개 씁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입체한지 신청은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 둘 다 신청서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과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걸 입체한지를 하죠. 이때 다만 토지 건축물이 있다, 그 소유자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는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2번 나오죠. 2번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면 입체한지 신청을 하더라도 배제할 수 있느냐. 그 종전가가 말입니다. 70% 이하밖에 안 돼. 입체한지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소 공급가격이 1억짜리인데 1억 대비 종전가가 7천만 원 이하밖에 안 된다. 그 친구들은 입체한지 신청을 하더라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이 나왔는데 50이 나와서 틀렸고, 근데 종전가가 70% 이하이지만 보니까 그 토지가 주택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주관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종전가와 무관하게 입체한지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3번 나오죠. 3번은 꼭 중요표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 2번에도 불구하고 즉 100분의 70이하면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해가 인정돼서 환지 전 토지에 주택 포인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는 종전 그 권리의 가격과 무관하게 그게 뭐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라도 그저 종전 권리의 가격과 무관하게 말이죠. 입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있다. 주택 있다. 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읽어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148페이지 바로 11번 환지 예정지 지정 12번 환지 예정 지정이 나왔는데 이 둘 다 259페이지하고 260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환지 예정 지정이다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환지 예정지는 시행자가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할 수 있다. 그것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따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정전 토지 A의 토지에 대하여 지금 환지 예정지를 갑의 땅에다 지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하는 건 시행자 자유입니다. 근데 정전 토지 A 땅에 임차권자의 부분이 있다면 임차권자 부분은 여것이다라고 환지 예정지 속에다 그 당의 부분을 꼭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이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자기가 쓰기 위한 채비용도로 찍을 수도 있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 채비용도로 찍었다면 그 토지는 사용수익 처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정전 토지 임차권자는 지금 아까 A의 정전 토지에 대하여 갑의 땅에다 시행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때 A의 정전 토지에 임차권자인 B가 있었다. B가 있었다면 그 B 임차권자도 환지 예정지 토지에다가 당에 자기 부분을 지정해 주니까 그쪽 가서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부터는 사용수익을 하게 되고요. 정전 토지는 사용수익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없다 그랬는데 있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이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시행자께서는 바로 그 토지에다가 너 가서 언제부터 사용수익해라 라고 사용수익 개시를 알려주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언제부터 사용수익에 들어간다 라고 알려줍니다. 따로 그래서 5번 맞고 12번 환지 예정 지정 설명 틀린 거 1번 1번은 환지 예정 지정은 시행자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아까 환지 예정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적 처분이다. 맞아요. 2번 이것도 아까 했죠.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하려면 관계 토지수의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 유치 면적 효력 발생 시를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는 조치가 공고인데 환지 예정지 지정은 공고 조치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도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지 처분을 할 때는 이건 A 거다라고 환지 정해준다, B 거다라고 정할 때 환지 처분은 모든 사람이 A 거다, B 거다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은 공고했는데 환지 예정 지정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토지소유자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 유치 면적 효력 발생 시를 알려주면 되지 공고 절차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환지 예정 지정으로 임대료 등으로 증감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며칠 내에 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냐? 60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청구 못 합니다. 4번. 4번을 보면 이제 4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환지 예정 지정 효과가 되는데 환지 예정 지정이 있게 되면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까지 크면 된다?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 땅에 대한 사용승만 못하지 처분권까지 박탈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분이 들어와서 쓰는 거예요. 사용승만 금지되고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어.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된다를 쳐버리고 되지 않고 사용 수익권만 취득한다. 사용 수익권만 취득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자, 이때 환지 예정 지정이나 사용 수익 정치분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얻게 된 토지에 해당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날 때가 누가 관리하냐? 시행자가 관리해 나갑니다. 넘어가시고 13번 환지 처분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264쪽하고 265쪽 있는 건데, 자 이제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다 종결시켰다. 그래서 시행자가 지종권자에게 준공사 신청해서 준공가 떨어졌다. 이 준공사 떨어지면 그때부터 60인의 환지기수 제한대로 토지소에게 알리고 바로 모든 사람이 하도록 공고하는 환지처분에 들어가야 되죠. 만약 지종권자 지가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준공사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공사하려고 공고했으면 그날부터 60인의 환지처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맞습니다. 반드시 환지기에서 제한대로 해야 합니다. 맞고. 3번. 이때 환지처분이 있게 되면 언제 그 효력 발생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그 종전토로 간주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죠. 그래서 다음 날이 빠졌습니다.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자, 행정상 처분,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했다 더미. 전속하는 것은 바로 환지 처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전속했지 환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은, 그리고 4번, 행정상 처분을 할 때 행자 앞에다가 한 말씀입니다. 행자 앞에다 환지 처분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환지 처분은. 그래, 환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정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번, 환지기에서 정하지 않는, 환지기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 그래, 사업장 안에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지 안 받기로 됐고 돈 받고 나가기로 됐습니다. 그랬던 그 토지에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권리가 깨끗하게 소멸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준공사 떨어지고 60인의 환지처분을 해야 하기에 환지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오늘 공고를 했다면 환지처분을 받아가는 친구들은 그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권을 깨끗하게 취득해 나가도록 쓸모없는 권리는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자동 소멸처리된다. 끝나는 때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 검토입니다.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었다면 공고일이 끝난 때, 공고한 날이 끝난 때 소멸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3번에 1번에서 14번에 3번으로 화살표 보내세요. 그래서 자 3번을 보면 14번에 3번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3번이면 지정권자가 시행했다. 그래 그자는 국자한테 중검사를 받은 후 60인의 환지표현한다. 틀렸죠. 바로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자기가 중검사권자니까 중검사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료 공과하고 60인의 환지표현을 하죠. 그래서 국장의 중검사를 받으면 그 말 지워버려야 돼.
그 자리에 아까 저 위에 1번 지문 안에 가로 안에 공사료 공고가 있는 때 그렇게 나와야 되죠. 공사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점을 해야 한다.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3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틀린 것이거든. 자, 나머지는 맞으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도 264쪽에서 265쪽에 있는 건데요. 환첨이다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마지막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 그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걸어 간보 공부했다 모든 사람이 하도록 공고하고 이걸 공사료 공고라 하죠. 공사료 공고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공사 관계서를 일반한테 일단 공람을 14일 이상 시킵니다. 그때 공사 관계 서류 있다 줄 거 봐요. 공사 관계 서류 있다 줄 거 있다면 14번에 2번 공사 설계서 줄 거 봐요. 공사 설계서 그리고 관련 도면 그것다 줄 그것이에요. 그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서 관련 도면 이걸 공사 관계 서류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일반한테 14일 이상 공람시켜서 공람 기간 내 오른쪽 2번 갑니다. 이 공람 기간 내 그 안에 있는 오른쪽 넘어오셔서 2번 이렇게 이제 공람 기간이 주어졌다 14일 이상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지서와 이해관계자는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죠. 제출을 받았던 시행자는 그 결과하고 계획에 맞는지 실시계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시행자는 공사 그 관계서류 공람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의견서 들어왔다면 의견서 냈던 친구들에게 그 조치를 취해주고 제출이 없고 기간 끝나면 바로 이제 중엄사를 신청하죠. 지정권자한테 중엄사를 신청합니다. 14번 중엄사 떨어졌다 합시다. 중엄사 지정권자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60일 내에 환청을 하고 지정권자 지가 시행되면 중엄사 안 받으니까 공사료 공고하고 60일 내에 환청합니다. 이때 환청이 있게 됐을 효과 이제 5번 이제 중요하죠. 이때 채비는 누가 가져가느냐 소유권을 시행자가 보류는 누가 가져가냐 환지에서 정하자. 이게 짝지 잘 돼 있어야 돼요. 채비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하고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 취하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을 다음 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 틀렸고 16번 환지 방식에는 사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2번 맞고 아까 했던 것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3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행자는 채비 용도로 환지 에이전트를 신청할 수 있고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업병에 드는 비용을 충당해서 그 환지 에이전트로 지정되어 있는 채비를 처분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처분도 할 수 있고 앞에다가 첫째 앞에다가 사용 수익 두 가지 사용도 수익도 처분까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과거에 두 번 나왔는데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 처분도 할 수 있다. 260페이지 있고요. 4번 군수 앞에다가 세 명을 또 써볼까. 제주도는 특별자도사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 그래 이네들 자기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사, 시장, 구청장, 군수 이네들은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게요. 야 여기에다가 너네들 채비지 확보할 건데 채비부를 바로 주택법상 공동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땅으로 일단은 좀 정해주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시행자한테. 그래 이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들은 공동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권한이 있다. 252쪽이 있고 5번 아까 했던 건데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취하냐 환지에서 정한 자 틀렸죠. 시행자가 언제 바로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17번 환지처분의 효과 이것도 265쪽부터 268쪽까지 있는 건데 자 틀린 거 1번 조음일 했습니다. 다음 날 맞고요. 2번 조음일 했죠.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 됐던 재판상 처분이 됐던 정도원 토지의 전속이란 말 중요하죠.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미친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도 했습니다. 소멸 앞에는 공고된 날 끝난 때다. 5번 보여주는 환직에서 정한 적 가져간다. 언제냐? 다음날. 그 다음에 5번 청산 후 언제 확정되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을 다음날에 확정된다. 확정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채비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채비지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맞습니다. 그리고 3번도 맞는데 4번을 5번하고 엮어서 잘 비교해 두세요. 4번, 5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4번 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조성 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준공 전에도 사용 허가를 시행자한테 내줄 수 있어요. 야, 너 사용해도 돼. 라고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271페이지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 조성 토지인 채비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어.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없다가 틀렸죠. 아까 여기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보호지 채비에서 정한대요. 이때 환지 예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환지 예전을 정할 때 여기다 채비용으로 찍어놨다 그러면 바로 이 채비로 찍어놓은 것은 사업 도중에도 이걸 사용도 수익도 뭐까지 할 수 있냐?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처분할 때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까지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때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사를 받아야 그런 거 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 전에도 준공사 전에도 마음대로 법대로 바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이때 이 시행자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이 구역을 정했고 이자를 정해서 보냈던 지정권자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되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지정권자에게 이걸 좀 공사하지 안 끝났지만 사용 좀 합시다. 수입 좀 합시다. 처분 좀 합시다. 라고 가서 허가 받았냐?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준공사 끝나야 이걸 사용 수익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준공사 전에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허가도 필요 없다. 준공 전에도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채비는 그렇다는 거. 채비만 그런 특례가 인정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1번은 작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또 나올 가능성 통과 없고 19번 보겠습니다. 19번하고 20번을 묶어서 이거 청산 문제인데 바로 이것은 19번, 19번. 이거하고 20번은 267쪽하고 268쪽에 있습니다. 청산문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되죠. 틀린 거. 1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이 취소된 경우 이때 환지 정한다 그따 줄까 봐. 환지 정할 때는 중환지도 가능하고 감환지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 중환지도 가능하고 감환지도 가능한데 또 환지 대상에 취해서 그 가부족을 돈으로 주고받죠. 이걸 청산이라 합니다. 2번 이 환지 대상에 취해된 토지 이거 환지 부정이라고 하는데 환지 부정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물 기부할 때 청산물 결정할 수 있어요. 원래 청산물 결정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하는데 이 환지 부정 토지는 환지 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환지 처분 전일에도 미리 청산물 기부를 해서 나갈 때 그 액수를 결정해서 줄 수가 있다. 맞습니다. 3번 바로 쭉 가다 보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환지 부정 토지죠. 환지 부정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을 미리 줄 수 있다. 맞고요. 교부한다 줄 수 있다. 4번 중요하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되니까 확정된 청산을 환지 처분 공고 후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주고받으면 벅차니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허용된다. 있다가 중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있다. 있다. 두 번 나왔습니다. 있다. 근데 없다. 그리고 청산은 소멸 시에 걸리면 사라지죠. 그래야 징수할 권리, 교부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자면 아웃이다. 맞습니다. 20번. 똑같은 문제인데 청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것도 267, 268쪽에 있어요. 1번, 2번, 3번 다 했고 5번, 4번까지 했죠. 5번 특히 4번 중요하죠. 4번 청산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고 아시고 그 다음에 5번 10이 아니라 5년
자, 넘어가시고 이 156페이지 보면은 1번, 2번, 3번이 다 도시발전권인데 이 도시발전권 꼭 출제가 되므로 276조 우리 기본서 276조부터 277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도시개발채권이 다 옳은 거 1번 도시개발채권은 매입 의무자 매입 의무자는 거기다 줄 것이고 매입 의무자는 3명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토지 이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되냐 우리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따고자 하는 자도 사야 되고 민간 시행자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사야 됩니다. 그네들, 그네들이 아닌데 사야 할지 아닌지 알고 샀어. 깜빡하고. 그러면 그 바로 나 돈 내주세요. 그러면 내줍니다. 그걸 중도상환이라 하죠. 맞습니다. 2번. 이 발행권자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사입니다. 이 자들이 발행할 때 너무 많이 무분별로 몽땅 발행해가지고 감당 못하고 빚 못 갚으면 부도나거든. 그래서 이 시도사가 발행할 때 발행총회 상환 방법 이런 것들은 발행일서 작성 승인받아야 되는데 누가 승인권이냐? 행정안전부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이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3이 틀렸어요. 3. 5에서 10. 5에서 10 수치 암기하고 마지막 조례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시도사 발행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지 기획재정부장이 정한다 그럼 틀리겠어. 조례를 정합니다. 4번 소멸시효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원금은 오늘 상환이 들었다 돈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날부터 5년간 찾아가야 되지 안 찾았다 이자 상환이 들으면 2년에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웃이다. 그래서 3년 틀렸죠. 5번 이 토지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을 우리가 사야 된다.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바로 이걸 사야 된다. 그러면 가서 삽니다. 사면 뭘 주냐? 샀다는 증서를 줘요. 이걸 매입필증이랍니다. 매입필증을 끊어가지고 갔다가 허가권자가 저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세종은 특별자치시장이다 욕지 신은 시장 군인 군수 이네들이 개발의 허가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네들한테 허가시장할 때 내요 내면 그네들이 보관을 해야 돼 몇 년 동안 보관하느냐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3년이 아니라 5년간 2번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권 옳은 거 1번 마지막에 도시발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따 딱 줄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도시발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밑에 다 시도사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조합은 틀렸어 도시개발조합 X 그쵸 그리고 그 또 제가 입고 가면 줄까봐 토지등어 거서부터 상환하는 것까지 줄까봐요 토지등어 매수금 일부를 지급하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것까지 줄 것이고 그 밑에다가 토지상환채권이 그렇게 쓰나요 이건 뭐라고 토지 상환 채권이죠. 그래서 도시발전권과 전혀 무관한 것들 갖다 들이댔으니까 다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발전권을 발행할 때 시도사가 발행하는데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국장 지휘부리고 행정 안전부 장관. 아까 했고.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이죠. 그래서 3년 틀렸고. 이자니까 2년. 이자니까 2년. 이자니까 2년. 원금 5년.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4번은 기획재정부장이 정한다 틀렸죠 기획재정부장이 정한다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정한다 그랬죠 아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정한다 이거 기출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완전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5번도 좀 엉성합니다 5번도 엉성해요 그래서 과거 이거 기출문제인데 정답 없음으로 처리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5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사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6명 있어 건축물을 건축허가 공장을 설치허가 토지 형질변경허가 토속채취허가 토지분할허가 물건을 싸는 허가 이런 것들 6가지 있는데 다 사란 말이거든 그래 틀린 거예요 그게 출전이 잘 몰라가지고 복수정을 다 정답으로 처리했어 근데 5번 5번도 문맥이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할 때 개자 앞에다 써봐 국토개법상 이렇게 천재 국토계획법상 그 말 딱 전제해서 그래 국토계획법상
56조에 개발형 허가제가 있는데 개발형 허가 받은 자가 다 사는 게 아니라 개발형 허가로서의 무슨 허가를 받은 자가 샀냐? 토지 형질 변경. 꼭 알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옳은 편이 된다. 3번 도시발주권이다. 설명 틀린 거. 1번이 틀렸죠. 아까 했으니까 1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가 아니라 5. 그렇죠. 남의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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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기 4번 알아주세요. 4번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 기명이 아니라 뭐라고? 무기명. 그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남의 볼 필요 없고 5번 문제 1번만 딱 봐주세요. 5번 문제 1번만. 5번에 1번만. 5번 1번 보시면 바로 시행자는 할 때 시자 앞에다 행정청이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인. 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발사업 시행으로 그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총액줄 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액 총액줄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익에 상당하는 해당하는 그다음 네모 딱지 강가 보상금 강가 보상을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 토지 수자 그 두고 임차권자에게 지급한다. 이걸 강가 보상금이 강가 보상금은 누가 시행할 때만 등장하냐? 행정청이 시행자. 알겠죠? 그래. 그건 269쪽에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죠? 그것만 딱 봐두세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사업할 때만 강가 보상금제가 대두입니다. 넘어가시고 제3편 도시 및 주관경청법 162페이지 펴놓고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